저 근처 카페 틸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김주호입니다. 에어프레스를 사놓고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네요. 대구 커피 지상주의 지상준입니다. 지상주의 지상주. 계기는 사실 요즘에 조금 지루했어요. 이제 매장을 이제 거의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그립더라고요. 또 이런 대회가 또 이제 긴장감도 살짝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주민입니다. 지나가다가 오묘감을 들었는데 한 번도 맛보지 못했지만 이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커피집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발길이 저절로 이곳에 닿았고. Mi nombre, amigo, I'm from Costa Rica, Coreano barista, very low level, so bad. That's why I'm here. I'm gonna show you what barista do, what barista is. Done. 엄마한테 맞는 우리 회장님이 커피를 어떻게 하면 더 쉽고 간편하게 추출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뜸을 들일 때부터 전방향한 스킬이 너무 부족되는데 뜸을 들이면서도 계속 추출이 일어나고 대회를 먼저 준비를 해야겠다. 저희는 매 월마다 연골만 커피 타먹는 이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왼쪽 커피나 왼쪽 세워서 상해가지고 I don't like coffee. 두 번째 상품은 지금 워크만 저는 커피 바를 사용해요. 근데 밥이 느껴지면 이게 싫고 흘리면서 주주님 시켜서 조금 더 에스프레소 3번
안녕하세요. 블랙로드 커피인데요. 혹시 에어프레스 챔피언십 본선 진출자 한 분이 못 오시게 돼서 혹시 본선 당일에 시간 되시나요? 아, 저도 정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조시 안 된단다. 아쉽네요. 딱 좋은데 아쉽다. 아쉬워. 아, 저 시간 뺐어요. 아직 자리 남아 있을까요?
세미 파이널 1경기 시작. 하나, 둘, 셋! 익스트라 올디너리입니다.
진짜 조금 스토리가 있는 게 오늘 한국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예선에서 상대하신 분 중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준비한 해외 직구를 하게 됐는데 이게 해외 직구다 보니까 요거는 직구 상품에서 AS는 저희한테 작은 뭐 동네 대회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에어로프레스랑 추출 기구가 아직까지는 크게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재미로 출전도 했고 이제 처음 경험했는데 진짜 떨리고 에어로프레스 기구를 샀어요 제가 예선하고 뭔가 조금 업시킬 수 있을 만한 제가 묵혀두었던 코스튬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사실은 제 스스로 대회라는 거를 이제 커피 대회라는 거를 좀 제 인생이랑 좀 멀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가까운 곳에서 이제 커피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고 사실 작년에 블랙로드에서 커핑 대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뭐 커핑에 대한 것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아 있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동안에 좀 커피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커핑 포스트나 이제 블랙로드 유튜브를 보면서 대구 지역에서 이제 로스터리 분들과 장사하시는 분들과 이제 소규모 교육이나 모임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자신감을 좀 어느 정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또 이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이렇게 대회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참가하게 됐는데 1등까지 하게 됐네요.